자, 지금부터 44번째 진도 국민의 날을 축하하는 미스트롯 축하쇼를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를 담고 진도가 더욱 발전하는 염원을 하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스트롯 축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잠시 말씀을 해드리죠. 먼저 김소유씨의 공연 이어지겠고요. 딴 데는 이렇게 이름바람을 함성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정미애씨의 공연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 정다경씨의 무대에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무대 진도의 딸 송가인씨의 무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디 함성 잘 지르시는 학원을 다니신 듯 합니다. 잘 하셨고요. 끝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트롯 축하쇼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김소유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곳 살기 좋은 진도랍니다. 그러니까요, 인사를 조금 국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로 장단을 조금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짝짝짝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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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집 딸내미 김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당동 떡집 딸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도아리랑 축제에 또 이렇게 김소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도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제가 뽕따라 가세, 가인 언니랑 뽕따라 가서 촬영하고 한 두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 박수와 환호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뒤에까지 저 옆에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김소유가 정말 두 달 만에 진도에 잘 왔다 하시는 박수와 함성 소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잘 왔다 싶으시면 더 큰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제가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은요, 제 곡이었어요. 원래 제 곡이었는데 제가 진도에 온 만큼 진도로 조금 개사를 해서 불러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김소유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떡집딸 김소유한테 사랑을 보내주셔서요, 김소유가 신곡이 나왔어요. 제목이 숫자 인생이라는 곡인데요, 결국 돌고 도는 인생이다, 너무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 하는 아주 긍정적인 곡입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찬이 생일하는 분 괜찮았어요? 네! 이제 형님 손금 올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에? 에콜! 에콜! 아, 힌트에 가느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스트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정말 많이들 보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미스트로 경연할 때요.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내로라는 곡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곡이니까요. 다 같이 즐겨주세요. 네, 10분 내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잊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눈을 내지 말고 힘내 내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여신랑이라 혼자 두지 말아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를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 몰아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9곡이요? 다섯 곡 불렀다고요? 제가 지금 한 이제 3곡 정도 부른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단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외쳐주셔야 되는데 이왕 해주시는 거면요 조금 박자에 맞춰서 큰 소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요. 저도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곡을 조금 엮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즐겨주시면 이 축제가 더 재밌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소윤은요 마지막 곡 메들리 보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또 김소윤와
진도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김소연은 메들리 보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뭐 제가 대단한 물건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부 정도는 챙겨야 할 듯합니다. 저쪽 위쪽에 계시는 분들 잘 보고 계시는